첫 접속 뽑기 해볼게요. 와, 이거 보세요. 지금 느낌 왔죠? 이번에 무조건 깬다. 지금 후구가 3마리가 동시에 나왔거든요? 오케이, 무조건 깨볼게요. 지금 제가 짜요짜 적당함을 노세이브로 몇 번이나 지금 실패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깰 수 있냐? 오케이, 다음에 와. 이번에는 진짜 깨보이겠습니다. 뭐지, 사무구라니? 오, 이분도 후구 3마리 가요. 과감하게 파는 판단이 좀 필요할 수 있거든요. 1라운드 11원, 3등급 11원 팔아볼까요? 고민되는 부분이네요. 야, 우유 생산속도 7, 미쳤다. 역시 후구입니다. 진짜 후구, 웬만하면 후구로 가세요. 진짜 좋아요. 야, 160. 가운데 건물 트렌트. 와, 진짜 빠르다. 이 공속 버프가 있고 없고가 진짜 큰 것 같네요. 제가 해보니까 체감으로 느껴지는 게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느꼈습니다. 저는 뽑아야 돼요. 지금 존버하거나 이럴 타이밍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게 약하기 때문에 지금 대충 팔아서 가야 돼요. 벌써 1라운드부터 이렇게 흘릴 것 같은 느낌이죠? 어? 시간 끌어야죠, 시간. 최대한 시간 끌어서 갑시다. 저는 약하기 때문이죠. 아! 바로 3등급 13원 됐어. 이래서 하기 싫었는데. 진짜 오를 때까지 기다리자. 역시 존버가 답인가? 이거 좀 과감하게 일단은 파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근데 제가, 아, 아니야, 아니야. 일단 해보죠. 초반에 후구 3마리 붙었으니까 레벨업 빨리 할 거고, 그러면은. 초반에 좀 시세 잘 보면서 가볼게요. 오, 2등급 2마리 벌써. 좋아요. 출발이 좋은데? 벌써 2마리. 좋습니다. 잡고. 자, 얘도 잡고요. 어, 야, 저거 빨리 잡았어, 이렇게. 그리고 시간 끌어줘야겠죠? 최대한 시간 끕니다. 오, 이게 양아치 짓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노 세이브는 어쩔 수 없어요. 적당한 난이도이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면서. 3, 2, 1, 공격. 자, 접수 뽑기 하나 해주고요. 누렁이 탄생했네요. 337, 1등급 누렁이. 오, 좋네요. 지금 운이 현재까지는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28, 1등급 팔아야겠죠? 한 마리 더. 또 얍삽하게 한다고요? 얍삽한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략적인 거예요. 좋아, 좋아, 좋아. 라인 정리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개인 임무 1위 진행하고 싶긴 한데 지금 체력 150이지 적당한 난이도 10%. 상 보면서 합시다. 괜히 라이프 잃으면 손해예요. 어, 야야야, 잡으면 안 돼요. 최대한 시간 끌어야 됩니다. 최대한. 최대한 우유 짜주면서 갑시다. 1등은 한 번 더 팔고요. 7, 6, 5, 4, 3, 2. 이렇게 잡아줍시다. 한 마리 더. 놀랜. 저는 일단은 스토리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협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말고도 해주실 분이 많거든요. 2등급 지금 19원이잖아요. 그냥 파세요. 2등급 무조건 파세요. 초반에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구나. 잠깐만.
지금 생각난 게 생각보다 빠르잖아. 아래로 좀 빼주고 개인 임무에 진행할 생각 합시다. 자, 어, 개인 임무에 진행할게요. 33초. 오케이, 좋아요. 28초 점사해주고 반피 올리고 18초 여유있죠? 충분히. 다시 공격 13초 11초 8초 얘 먼저 잡을 생각합시다. 5, 4, 3 2초에 잡아주고요. 얘도 잡아주고 13원 됐잖아요. 무조건 3등급 하세요. 13원이면 충분히 좋은 가격입니다. 얘한테 하나 먹이고 포인트 합치고요. 1번 부대 지정 해놓고 자, 인구수 증가할게요. 그리고 지금 짜요짜요의 버그가 있지만 저는 버그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버그를 사용하지 않고도 깨야 또 의미가 있겠죠. 3등급 팔고 가고일 초반에 잘 팔아가지고 좀 여유가 있어요. 오, 이러면 스토리 넣어줘도 되겠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자, 안돼 안돼 그 외쳐. 허허, 괜찮아 괜찮아. 자, 3등급으로 다 넣어주고 2등급짜리로 일단 막을게요. 지금 시세 얼마였죠? 13원. 3등 한 번 더 팔고 협동이 또 빨리 깨지면은 또 그렇게 편한 게 없기 때문에 13, 12 한 마리 뽑고 폴라베어 넣어줍시다. 지금 반통 2주로 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힘든 라운드가 중형. 어, 이번 라운드가 되게 힘들겠네요. 잡는 거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빼주죠. 잡는 속도 보니까 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살짝 빼줄게요. 상성 라운드를 잘 봐야 됩니다. 짜요짜요도 상성이 있어요. 어, 모든 애들 다 빼주세요. 제가 보니까 지금 살짝 위험합니다. 다 빼주고 홀드 37초 좋은 판단이었다. 잡아주고 여기도. 자, 다시 스토리 들어갈게요. 얘네들 나머지 알아서 잡으면 될 것 같고. 자, 무빙하면서 한 마리씩 잡아줍시다. 야야야야 위험할 뻔. 다 죽일 뻔했네. 치지 말고 최대한 시간 끌어서 잡아주면 돼요. 8, 7, 6, 5, 4, 3, 2, 1. 오케이. 여기 접수 하나 들어가고 후구가 뽑히길? 오케이. 후구 또 뽑혔어요. 후구 같은 경우 3등급이 나와도 그냥 후구면은 그냥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후구이기 때문이죠. 들어가고 가자. 접수 뽑기. 자, 인구수 증가해주고요. 그죠? 아, 협동 들어가서 치다가 나오라고. 네, 그 정도 컨트롤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협동에 미리 들어가서 집어넣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할게요. 상 보면서 가고이 계속 짜주고 3등급이랑 2등급 1등급 어떤 거든 하나 나와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개인적으로 이 미션도 아마 가능할 것 같긴 하군요. 살짝 어 2등급 바로 팔게요. 19원 시세 좋은 거예요. 합치고 오 벤시 두 개 좋아 좋아 좋아.
이든지 계속 팔아주고요. 개인 임무일. 둘. 두구. 개인 임무일. 그냥 지금 바로 진행할게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라인 잡고. 충분히 세졌기 때문에 얘는 얘 먼저 점사 해주세요. 라인 정리한 다음에 저거 잡죠. 얘 잡자. 점사로 잡아주고 지금 시세 팔거? 2등급이었지? 2등급 팔고 잡아주고. 자, 무빙 시간 끌고 잡읍시다. 7, 6, 5, 4, 3, 2, 1. 공격. 3등급 시세요. 많이 올랐다. 지금 여기 젖소 하나 들어가고요. 지금 누렁이가 나왔네요. 지금 3등급 누렁인가요? 2, 3, 5. 2, 3, 5 나쁘지 않은데요? 보유 생산도 연구의 증가. 이거 얘한테 먹여줄게요. 얘 가져갑시다. 3, 3, 7. 협동이 나온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은. 지금 그리고 시세가 3등급짜리의 시세가 좋았어요. 3등급 팔고, 1등급도 좋네요. 다 팔아줍시다. 9볼트. 합칠레드 없냐? 그 1등급 하나 나왔고, 부대지 1등급 해주고, 나머지는 협동 잠깐 들어갑시다. 좀 들어가 봐. I'm your shooter. You have a target? I'll take care of it. 22. You have a target? 19. 그리고 이거 다음에 I, sir. Let me face the devil. 지금 보스기 때문에 3등급 1등급 8분 두 마리 더. 그리고 잡지마. 아 지금 잡아. 아 라이프 힐. 괜찮아. 라이프 1 정도 날려도 나쁘지 않아요. 컨트롤 빛난 거 보소. 물 짜주고 잡읍시다. 콜라베어 합치고 하우스 돌려. 합치고 공격하고 라쿠르라. 계속 잡아줄게요. 지금 잡는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요? 그쵸? 잡는 속도가 빠르면은 개인 임무 2도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잡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2 진행할게요. 뭐라고. 여기 있다 점사해봐. 지금 시세 얼마였죠? 2등급 시세 괜찮다. 점사 일단 22초 최대한 얘 점사 해주고 10초쯤에 잡으러 가면 될 것 같아요. 저거는 13초. 둘이 정반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잡아줍시다 일단. 야 잡아. 얘 점사하고 26. 1등급 팔고 얘부터 잡아주세요. 무조건 무빙하면서 잡아줍시다. 한 마리 뽑고 코볼트 안 합쳐지고 다시 무빙 다시 잡아주고요. 오케이 됐고. 아이템 속도의 돌 이거 이 1등급 누렁이한테 먹일게요. 젖소 뽑기 인구수 일단 늘려주고요. 스토리 이제 슬슬 들어갈 생각합시다. 이번 라인만 막고 들어갈게요. 26, 17, 7. 뚝 열어두고, 자, 3등급짜리 다 집어넣읍시다. 가고에 2마리 넣고, 블렘 2마리 넣고,
오늘 짜주고 해 다시 1등급 팔고 한 마리 더 뽑아 과거력 치고 무빙 해준 다음에 시간 다 되면 잡으세요. 8, 7, 6, 5, 4, 3, 2, 1. 여기서 지금 3등급 팔고 파는 게 아니고 넣어주고 1등급 2마리 2등급 3마리 벤시 2등급 벤시 하나 2등급 들어간다고 해요. 2등급 벤시 일단 보내자. 없어도 라인 클리어 잘 되니까 항상 초반에 잘하다가 25라부터 헤맨다고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깨겠습니다. 감 잡았어요. 몇 번 전 죽었잖아요. 이번에는 감 잡았어요. 올게임 노라이프 조크로고님이 걸리셨습니다. 네, 그것도 두 개 걸렸어요. 1%인데 그게 터진 거. 네, 잡고 시간 끌고 최대한 시간 끌고 마지막에 잡을게요. 한 마리 더 넣어줘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이거 보니까 네 미션 없이 게임만 하겠죠. 아 미션 있어요. 미션도 걸려가지고 추가 건 있어서 일단 저수 복귀합시다. 어 후구 나왔다. 2, 3, 2 좋아요. 후구 이거 소 안 바꿔줘도 되겠는데요? 다 가져다가도 되겠는데? 프리스트 1등급 하나 더 나왔죠. 자 스페이스 페로크 하나 나왔고 골드 개인 임무 1 진행 바로 합시다. 꺼내만 일단 둘게요. 한 무대 꺼내가 얘들 꺼내가지고 일단 라인 잡고 개인 임무 1 해야 되니까 지금 시세 보세요. 24, 18, 10 18원이면 팔만 하긴 하거든요. 영 못 팔 시세는 아니긴 한데 좀 지켜보죠. 잡아봐. 야 이렇게 개래 이거 1인무 그냥 녹네. 협동 열고 들어가 최다 돌리고 빼주고 협동 들여보내고 14초 우유 짜주고 조금 존버 해봅시다. 어 영웅도 나왔기 때문에 급하게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6 5 4 3 2 잡고 12 19 속도의 돌 지금 좀 얘 먹어줄게요. 생산속도 너무 느리니까 흑우치고 생산속도가 좀 느린 거거든요. 제가 먹어줄게요. 시엘리멘탈 이 임무 진행하고 싶긴 한데 상성 보고 갑시다. 이 임무 진행할 거면 공성 소형 지금 아니고 다음 라운드에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2잖아요. 12? 3등 과감하게 팝시다. 트렌트 안 합쳐지고 물 짜주고 3등급 한 번 더 팔고 무비 14 11 무빙하고 9 8 7 6 5 4 3 2 1 시세 잘 나왔다. 인구수 올리고요. 19원짜리 2등급 팔고 합쳐줄게요. 스카르 그리고 되게 많네. 1번
부대 지정해주고 지금 다시 2등급 8번 하나 더 얘 잡은 다음에 바로 이 미션 꺼냅시다. 이제 짐 꺼내고 이제 다굴 라인 살짝 잡아주고 잡아봐. 우빈 우빈 커드를 살짝 해줄게요. 22초 잡고 다시 16초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잡아주세요. 먼저 잡아놓고 얘 잡고 무빙해서 얘 잡고 얘는 하나 와라. 4, 3, 2 잡고 걔 잡고요. 좋아 좋아. 현재까지 되게 스무스해요. 협동에 더 넣어줄 생각 하고요. 협동이 얘네 빼고는 다 넣어줍시다. 형 들어가. 그래가지고 한 마리 더 레이스 들어가고 건초 저장량 무빙해서 잡아줍시다. 888 시세 좀 기다려야겠죠. 1등급이 한 번만 시세 나오면은 1등 같은 경우 비싸기 때문에 한 번만 나오면 되게 좋겠네요. 오 우유 생산속도 우유 품질 좋아. 누렁이 1등급짜리 역시 18 5 벌써 1임무 할 시간이 됐나? 시간 끌다가 8 한 마리 꺼내고 6 5 4 3 2 잡아주세요. 최대한 시간을 많이 활용해야 돼요. 이거는 홀스타인이래. 적소 하나 뽑고요. 어 후구 473 오 진짜 손 바꿀 필요 없겠는데요. 그냥 다 가져갑시다. 저장량 73 가장 저장량 많은 얘 저장량 적은 얘 적은 얘. 이러면 얘한테 일단 건초 넣어주고 뭐야 건초 두 개야? 건초 하나 팔고 싶네. 하나 꺼내놓자. 지금 시세 23, 15, 5 두 마리 꺼내고 가고인 레이스 협동 들어가고요. 가고인. 1번 30초 20초 18초 16초 돌립시다. 다시 병력들 9 8 7 6 5 4 3 2 잡아줄게요. 이렇게 시간을 최대한 끌어야지 오히려 우유가 차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나중에 세이브 많아지면은 이럴 필요는 없겠죠. 2등급 팔아주고 내 말이 뽑고 협동 넣어줍시다. 1번 아직 3인분은 절대 안되고 그럼 따로 할 거 없다. 공격하자. 28 26 자, 무빙하면서 문 닫고 기다릴게요. 14초 잡고 무빙
9, 8, 7, 6, 5, 4, 3, 2. 잡아줘. 21, 13, 10. 이제 우유짝이 강화해주고요. 3등급이랑 1등급 시세 한 번만 뜨면은 또 확실히 확 뜨겠죠. 19라운드 이 미션 잡고 싶은데 보스전이거든요? 좀 있으면 보스 잡고 잡죠. 지금 아 보스 피가 55,000인가? 65,000인가 그럴 거예요. 네, 협동은 되게 빠른 편이네요, 이거는. 그쵸? 19라운드에 두 번째 협동이 이제 깨질 것 같고. 커트를 좀 해줍시다. 라이프 또 흘릴 것 같은데. 어차피 라이프 아까 전에 안 흘렸으면 모르겠는데 흘렸잖아요. 라이프 흘려서 그냥 저거 채워줄 생각합시다. 라이프 1로 만들게요. 협동 끝났죠? 빼주세요 얘들. 빼주고 지금 시세 판매가격 증가 해주고 점사 지금 3등급 떡상했거든요. 3등급 팔고요. 애들 다 뽑아줄게요. 무빙 커드를 살짝 해주고 이거 잡는 속도 보니까 그냥 잠깐만 일단 합쳐주고 블라베어 플래시 볼래 하나. 이 미션 바로 꺼내도 그냥 잡을만 하겠네요. 이 미션 꺼내놓고 무빙 잡아주고 협동 문 닫고 올려. 5천, 4천, 14, 무빙. 여기는 잡아줄게요, 이제. 협동문. 얘도 일단 잡고. 촉진제. 우유 생산 속도 플러스. 이거 일단은 얘한테 넣어주고요. 지금 1등급 시세 올랐다. 우리 판매 가격 올리고 그러면 1등급도 팔아줄게요. 1등급 많잖아요. 팔고 애들 뽑아봐. 영양제 이거는 얘한테 넣어줍시다. 아이템 합칠게요. 그린 드래곤 되게 좀 따로따로 나온다 느낌이. 코볼트 합치고 하우스 다 따로따로 나왔다고 이렇게? 합치고 오케이 렉사르 하나 나왔고 가구이 렉사르 두 마리? 황일 페로크랑 렉사르 두 마리? 라인은 되게 편하겠네요 이렇게 나와줘서. 1등은 팔고요 다시 협동 들어갈 생각 합시다. 페로크 빼고 자 3등급은 다 넣어주고요. 3등급 빼고 가고일 넣고 이제 두 마리 넣고 콜라베어 넣고 트렌트 넣고 1등급 코볼트 넣고 3등급 레이스 넣어주고 2등급 2등급들도 좀 넣어줘도 될 것 같은데요. 잡는 속도가 되게 빠르잖아요. 2등급도 살짝 넣읍시다. 시세보기 21, 14를 보빙해서 잡아주고 아마 지금 다들 저거 잡고 있나 보네요. 3단계 미션 잡고 있나 보네요.
협동 오시는 거 깜빡했나? 협동 한번 핀 찍어줄게요. 문 닫고 자, 일단 시간 끌어줍시다. 최대한 또 22. 이게 40라운드까지 있거든요. 40라운드까지 중간에 시세를 좀 버텨야 될 시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라이프는 최대한 보전해주고요. 한 35라운드쯤에 상황 봐서 라이프 1로 만들죠. 24, 16, 7. 우울장이 강화 한번 해주고. 불골렘 협동 넣어주고. 건초를 팔고 싶다. 팔지 못하는 게 아쉽구나. 철없는 개매. 24, 16, 7. 레프라이. 골드. 지금 팔 수는 없겠죠. 기다렸다 갑시다. 1인무, 2인무. 이건 한 25라운드쯤에 한번 트라이 해볼게요. 시대에 붙는 거 보고. 어? 지금 다 잡아버렸네? 시간 끌어야 되는데. 5, 4, 3. 1등급 시태랑 2등급 시태 올랐죠? 오케이. 1등급, 2등급 팔아줍시다. 치고 시태가 되게 잘 나왔는데 왜? 원래 이렇게 잘 나오진 않거든요. 시태 고블린 셰퍼 카오스 탑티 나오죠? 그러면 나머지는 또 협동 들어갈 준비하죠. 2등급 1등급 다시 팔고요. 들어가고 잡고 이미션 꺼낼게요. 어느 때 꺼내도 이제 될 거예요. 아무 때나 꺼내도 잡고 3등급을 서비스로 주라고요? 무슨 소리죠? 아니 별게 아닙니까? 3등급을 서비스로 주라는 거. 2등급 팔고 잡자. 미습 합치고 펄벌고 플래시 골레 고블린 제퍼. 이런 지금 렉사리 두 개 고블린 제퍼 정이 없다니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번 건데 그거를 그렇게 싸게. 구매가로 넘기라니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품질 해지는 거야. 얘한테 일단은 넣어줍시다. 건초 얘 필요 없어 솔직히. 넣어주고 똥 닫고 무빙. 잡아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잡아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아니 잡아봐. 아, 3미션 잡아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3미션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오 3등급 시세 올랐다. 3등급 팔게요. 잡읍시다 이러면.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애들 합쳐주고 마크 2등급을 없지. 칠 것도 없지. 다 합쳐. 협동에 빼주고요. 협동에서
해야 돼요. 여기서 빼주고 라인 잡고 3미션 시도해봅시다. 될 것 같아요.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유 쟁겨놓은 것도 없거든요. 쟁겨놓은 것도 없고 1등급도 3등급 팔고 1등급도 과감하게 팝시다. 지금 모르니까 과감하게 일단 팔아주고 3미션 꺼낼게요. 점사 일단 해주고요. 세 올리고 컨트롤 최대한 해줘요. 보이드 좀 보이드에서 라인 정리 좀 해라. 슬라이머씨 잡고 지금 3등급 팔고요. 코볼트 닫쳐봐. 오 그린 드래고 레이디 바시까지 아, 라인 정리. 라인 정리부터 할게요. 라인 너무 많이 쌓였어 지금. 1번 부대지점 가지고 지금 시세가 3등급이 좋았던 거지. 3등급 팔고 하나 더 원래 안 없어지고 모두 처치해야 돼. 21초 무빙 무빙의 무빙 15초 물 짜주고 잡읍시다. 4초 라이프 살짝 흘려도 돼요 이제. 지금 되게 잘 붙었기 때문에 당분간 라이프 흘릴 일이 없습니다. 22 2등급도 팔고요. 3번 아 1등급 건축 뭔데. 아니 아이디 건축 너무 잘 나오는데. 코볼트 어니가츠 1번 협동 들어갈게요. 또 나 들어가. 1번 데스 2등을 또 팔아주고 다시 들어가고 저거 미션 얼마 남았죠? 벨프라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긴 한데 33라운드쯤에 저거 끝나겠다. 1미션 꺼내고 별자리 같은 거 하나 안 나오나? 우유 판매 가격 올리고요. 블레이버 올리고 블레이버 22, 20 2등급도 어차피 얼마 전에 팔았잖아. 일단 킵할게요. 실바나스 나왔다. 좋아요. 실바나스 하나 전설 만들까? 잠깐만요. 후형 중형 렉사르랑 우서 레이디 바시 그럼 레이디 바시 중형 공격 소형 공격 그럼 헬스크림 실바나스 대형 다 애매하네. 시간 끌어봐. 30라운드 보스 꽤 세거든요. 생명의 돌 얘한테 먹이고 체력이 들어 저장량이 없고 이제 일단 꺼내죠. 잡아봐. 최대한 무빙 해주고 더 뺄게요. 이제. 저번에 30라운드 보스를 못 잡았기 때문에 이번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합시다. 컨트롤 잘 해줘야 돼요.
좋아 좋아 좋아. 작게 냈는데 무난하게 딜이 되게 좋은데요. 내가 슬로우가 있나? 에이, 슬로우 걸리네. 누구한테 걸린 거지? 슬로우? 레이디바시인가요? 아, 레이디바시한테 슬로우가 있네. 시세복 2등급 팔고 무빙 다시 공격 합치고 맘모스 있다. 맘모스 그레이스 잘 잡았고 협동 다시 들어갑시다. 들어가 3인 꺼내고 잠깐 라인 정리해야겠네. 판매 가격 올리고 애들 다시 꺼낼게요. 문 닫고 라인 정리 살짝 도와주고요. 홀드 홀드. 나는 사슴. 지금 시세 얼마죠? 23호 기다렸다가 17초 26초 1인무 얘 잡을게요. 잡자 2무 잡자. 13초 잡고 14초 10초 13 돌리고 끝나고 포트리스 서바이벌 할 거냐고요? 포트리스 서바이벌 근데 잘 못하는데 알려주세요. 해보죠 일단은. 아이템 어? 버터 목걸이 소 전용 모든 능력 플러스 2인가. 오 미쳤다. 아이템 협동 다시 들어갈게요. 버니 갖춰 우리 짜고 버니 갖춰 1등급이잖아. 1등급 빼고 1번 시대 무기 13 3등급 할게요. 시세 괜히 지금 좀 있으면 끝나거든요. 시세 괜히 쟁겨놓지 말고 팔 수 있으면 팔아야죠. 지금 근데 지금 보니까 조금 좀 애매한 게 지금 영웅 합칠 게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영웅 합칠 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마무스 중형으로 다 가야 되나? 지금 상황에서 중형으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원래 소형 영웅이 있는 게 가장 좋거든요. 스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마지막에 보스 잡는 거라서. 근데 소형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우서나 그롬 아이스크림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다려 봅시다. 1미션 2미션 꺼내고 1미션 잡고 라인 잡아라 다시. 속도의 돌 얘한테 먹여주고요. 한 마리 뽑아. 14 7초 점사 얘도 잡고요. 25 18 7 네크로맨서 꺼내주고 1등급도 꽤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시세만 오르면은 잠깐 18억? 잠깐 영양제 넣어주고 일단은 18억? 18억? 2등급? 1등은 2등급 그냥 팝시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 빨리 손 털고 정리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 털고 정리할게요. 설마 안 나와? 헐, 1등급 왜 다 따로따로 나와? 아, 스페이스 페로크. 아니, 그만 나오라고. 다른 거 좀 나오라고. 와, 드디어 협봉 다 잡았다. 뭐야, 아닌데? T 방어 실패? 와, 미친. T 방어 실패는 뭐야? 도대체 뭐 한 거야, 우리 애들?